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찍고 있는 건가? 오늘은 커네티컷에서 마지막 날입니다. 지금은 이사 가기 전날이고요. 짐을 싸느라 짐을 다 꺼내놨어요. 오늘 다 꺼내놨어요. 오전부터 치우기 시작해가지고 아우 이렇게 오랫동안 치우게 될 줄 몰랐는데 그렇게 됐습니다. 맥시멀리즘을 하지만 자신을 미니멀이라고 칭하는 이 정도면 짐이 없는 거 아니야? 맞나? 맥주볼만 가져가면 안 돼. 그럴까? 그래 저거 좀 무겁더라 거리. 예. 뒤로 너무 엉망이죠? 구독자들은 익숙합니다. 아 그런가요?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새벽까지 짐을 싸고 있어요. 코로나 겪으면서 많이 샀던 거 잠옷들. 그쵸 유일하게 샀던 게 잠옷. 완전 대충하고 있는데. 아 제발 대충하지 마. Please. 네. 아 이거 다 언제 챙기냐? 아우 아! 이거 무거울 수 있는데 괜찮아? 컴퓨터 그게 되면 안 돼. 왜? 깨질 수 있어. 이거 옷 아직 안 넣은 거. 아 그거는 여기는 이제 제가 이사 올 집이에요.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주방. 지금 룸메이트 한 명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가지고 뭐가 조금 있네요. 이렇게 오면 여기가 제 방이고요. 이쪽이 제 룸메이트 방이에요. 화장실은 이렇게. 이미 이거 사다 놨네? 몰랐는데. 이런 거는 이제 같이 공용으로 해서 사기로 했어가지고 사다 놨네요. 그리고 짜자잔 여기가 제 방이에요. 여기가 제 방이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.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. 가구랑 뭐 침대랑 이런 거 다 사야 될 것 같아요. 제 룸메이트도 여기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. 텅텅 비었어. 이게 보면 아파트 뷰는 저희가 4층이라서 그렇게 높진 않아요. 오늘은 조금 짐을 들고 와서 짐을 좀 풀어놓고 차근차근히 옮기려고 합니다. 드디어 스탠포드 커네티컷을 떠납니다. 이제 언제 올 일이 있으려나, 그치? 여기는 제가 살았던 커네티컷입니다. 삭막하다, 겨울 가는 곳에서.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. 이제 뉴저지에서 새 출발하는 거야. 맞지? 남친도 새 출발하면 좋겠다. 모든 새 출발! 저희는 이제 뉴저지에서 만나요. 뿅! 뉴저지입니다. 밤이 됐네요. 저 앞에 보이는 게 저 GW 브릿지예요. 저 워싱턴 브릿지. 아. 멀다. 여러분 안녕. Hey, what's up? Jenny's here. 저희는 지금 뉴저지에 있는 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. 너무 힘듭니다. 뉴욕에서 넘어오는데 길이 너무 많이 막혔어요. 네. 보통 한 뭐야 15분? 응. 10분 15분 오는 맞아. 거리를 응. 응, 1시간 걸렸어. 맞아 맞아. 그래서 밤이 되었습니다. 아침에 이제 커네티컷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처리를 다 끝내고 여기 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. 그치만 좋은 거는
짐을 다 옮겼다는 거. 힘이 남으면 오늘 다 정리를 하고 잘 거고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. 네. 사실 지금은 금요일이고 월요일날 또 면접이 있어가지고 월요일날 면접이 두 개나 있어요. 그래서 주말에는 다 정리를 끝내야 돼요. 이제 꿈들림 없이 저 혼자 해야 돼요. 안 돼. 할 수 있어. 지금 집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보여드릴까요? 지금 여기 뭐 물려가지고 여기는 이사 온 제 방이고요. 엄청 많죠? 캐리어 두 개랑 옷이랑 캐리어 조그마한 거 하나랑 이거는 이제 너무 많죠? 이게 자동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이게 다 쓰러졌어요. 그래서 이거는 화장품. 그다음에 이거는 각종 약. 이거는 곰돌이.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 이게 그거구나. 아 이게 지금 각종 잡동사니들이 들어있는 화장품. 이게 바로 제가 제일 아끼는 카메라가 들어있는 통입니다. 방금 한인마트에서 지시를 봤어요. 방금 한인마트에서 장을 보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. 뭐 먹으러 가요? 곱창! 설마 곱창 스토리? 오 마이 갓! 아 진짜 너무 좋아. 진짜 오늘 너무 힘든 날이었는데 그쵸? 아 맞아요. 너무 힘들죠?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.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밤 8시가 돼서 처음으로 커피 살 생각이 들었어. 너무 힘들어요. 이사 진짜 제가 두 번 다시 커피 살 생각이라고? 네,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. 그래? 이사 가는 날 제일 춥고 비가 오네. 모든 악의 기운을 다 쏟아내리고 싶다고. 입대하는 거야? 뭐를? 몰랐어? 아. 잘 가. 어 찍고 있어. 지금 곰돌림은 저희 집에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. 뭐야 나 보고 싶다 할 때 언제고? 나 안 보고 싶어? 응? 나 안 보고 싶다고? 내가 없으니까 어떤 느낌이야? 터져네. 나 한 구석에 피 맞아서 영원히 구멍이 뚫린 거. 지금 곰돌님은 오늘 아주 바쁩니다. 코비드 테스트는 그냥 아무 때나 받아도 돼? 곰돌님은 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. 근데 학교로 돌아가는 애들이면 다 받아? 잘 청소하세요. 저는 이제 밥을 먹겠습니다. 나도 이제 청소해야겠다. 그치? 정리를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. 아, 어제 오자마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침대 커버만 깔고 그다음에 저는 항상 뭔가 새로운 곳에 가면 뭐 에어비앤비든 이렇게 저만의 향수를 꼭 뿌리고 자요. 왜냐면 뭔가 마음이 안정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되게 불편할 때 이제 어떤 새로운 공간에 가게 됐을 때 그게 호텔이든 어디든 저 이 향을 갖고 다녀요. 이거 제가 쓰는 향이고요.
짜잔. 지금 여기가 뭐가 물려가지고 이렇게 부었어요, 얼굴이. 본격적으로 방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This ain't even love yet. I can't help but love it.